안녕하세요. LGTV 엣지입니다. 오늘은 피싱TV의 대결이란 프로를 촬영하기 위해서 강신일 프로와 같이 대결 프로를 촬영하러 갑니다. LGTV가 이러다가 연예인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재밌는 낚시하고 꼭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본방 사수! 항상 그 촬영할 때 이제 노지에서 노지 지나갈 때 살짝 반절을 하고 지나가요. 촬영할 때 죄송하다고. 우리 낚시가 하면은 요 앞에 낚시하거나 하면 항상 따라가죠. 내 심리가 좀 편하라고 하는 소리. 그렇지. 옛날에 나 자전거 타고 산에 이래 막 다니잖아. 요 앞에 지나가면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고 했다. 자전거 타고 산을 갔대. 근데 그게 안 하고 초심할 바에는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 밤에 소나무에 저게 걸려있더라고. 비누루가. 와 씨발 보지 말아야지. 계속 누린가. 계속 그거 봐.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에코레저에서 새로 나온 신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껍딱지 종류가 기릉이 새우 옥수수 껍딱지가 있었는데 이게 새로 나왔습니다. 딸기 껌딱지 요걸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민물바다 다 쓸 수 있는 지버, 진한 오징어 지버제 미끼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오리지널 진한 새우, 새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요거는 옥수수에다 섞어서 뿌리는 지버제입니다. 미분, 옥수수 미분. 오늘 요거를 밑에 깔고, 뿌려서 깔고, 옥수수와 딸기 글루텐, 딸기 껌딱지로 대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저수지는 포종토라서 새우 징금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로 부드러운 걸 쓰면 얘들이 살살 다 깔려 먹습니다. 그래서 자 부드러운 옥수수와 미분 옥수수를 섞어서 뿌린 다음에 딱딱한 옥수수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섞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국물에다가 그냥 섞으시면 됩니다. 냄새 좋다. 기가 막히네요,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이대로 뭐, 미끼를 써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얘네들이 와서 이것만 먹고 갈 수 있으니까 으깨겠습니다. 대충 으깨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맛있겠네요. 냄새가 막 환상적인. 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3대부터 32대까지 14대를 장착했습니다. 자, 어느 대에서 입질 올지. 초저녁에 케미를 끼다가 우측 3번대에서 찌가 올라오길래 순간적으로 쳤는데 3호 목줄이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놈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마리 잡아서 HTV 체면 좀 세워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수영을 이렇게 떨채로 끌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아, 한 마리 잡았죠. 한 마리. 그리고 그 말이 자, 저는 이렇게 세웠을 때 반응이 빠르게 꼬리를 약간 자르고 이렇게 꼬리 깨기를 합니다. 꼬리 깨기. 제 채비의 장점은 이렇게 새우로 바꿀 때 유동을 없애주고 고무링으로 해서 빨리 교체가 가능합니다. 네, 예. 네. 뿌구리를 한번 달아놓겠습니다. 한 대는. 제가 예전에 뿌구리로 잡은 적이 있어요. 뿌구리 등 깨기 됐습니다. 자, 옥튀김을 해보겠습니다. 옥튀김. 새우 옥튀김. 옥튀김.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자, 그림 나옵니다. 붕어입니다, 붕어. 얼척. 네. 얼척. 빠밤. 빠밤. 예, 빠밤. 여보는 아웃이다. 응? 여보는 아웃이다. 일단 에롱 씨가 열심히 쪄. 응.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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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야 되겠네. 빠밤 이거 자동 방생 되면 안 된대. 내면 안 되지.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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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형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라실 확실히 큰 놈은 저리 때 촥 휘면서 끌고 가네. 야, 못 봤구나. 아, 봤습니다. 그냥 끌고 갔어요. 한 마리 딱 올리고 그냥 옆으로 쫙 끌고 가더라고. 어? 네. 얼척이면 자랑스럽다. 야, 너 고기는 그거 할 거야, 지금. 지금은 아침일찍이 좋은 것 같다. 하자도 나가야 되고 자도 나가야 되고 아프다 바빠 일어나서 배도 불어야 되고 밥 먹을 시간이 없네.